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황규성 이사입니다. 자, 카카오 좀 고심이 많으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일단 이렇게 좀 하락이 되고 반등에 대한 여파가 좀 나타나나 싶었지만 자, 아직 사실상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끝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지 않았죠. 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기 시작을 할 건데 과연 카카오가 이 구간 좀 버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 영상에 자, 태풍이거나 지진이 오면 뭐 대피를 해야 되듯이 이렇게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좀 대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 과연 이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자 이걸로 끝일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자 일단 카카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자 지금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주식대가가 이렇게 추석 연말 이벤트 딱 10일간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그저께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딱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딱 가능하세요. 그래서 딱 10일간만 이벤트이시고 그래서 자 총 두 달짜리 상품이신데 저희가 자 플러스 3개월 추가를 해드려서 총 5달에 50만원 그래서 한 달에 자 10만원꼴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자 부담 없으신 금액으로 이렇게 좀 맞춰드렸습니다. 뭐 카카오도 힘드시고 시장도 힘드시고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4개월짜리 하시는 분은 총 9개월에 90만원에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꼴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드려 봤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뭐 수익적인 부분들 뭐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뭐 8월 달부터 최근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뭐 하루 걸러 하루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또 진득하게 같이 매매를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뭐 한 달에 10만원이시니까 기회비용으로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추석 이벤트 겸 해가지고 딱 10일간만 해드리는 이벤트이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하단의 휴대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종목들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섹터를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물려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 자, 오셔가지고 매매를 같이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잘 잡아드릴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자산에 따른 배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30%에 대한 비중을 잡아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짧게 10%씩 끊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쪽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회원님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실제 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추천 종목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가격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을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무리 없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문의 주실 분들 자 서둘러서 아래에 휴대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단은 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바로 자 금융에 대한 부분 뭐 보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제 말을 했죠. 자 그럼에도 민심은 좀 사그라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또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자 뭐 장내 플랫폼에 또 고이라는 곳에 또 이제 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또 상조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엄청나게 민심들이 좀 많이 뿌리 났어요. 자 보면 뭐 카카오 헤어샵 뭐 자 플랫폼 하나 주고 막 이곳저곳에다가 다 뭐 빨대를 꼽았다 뭐 이렇게 지금 민심들이 정말 화가 정말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기업들 다 죽이고 있다 정말 문제가 많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자 이것들이 과연 미국에서도 좀 구글에 대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독점 규제다라고 해가지고 구글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에 대한 제재가 지금 당연하게 뭐 보험하고 이런 쪽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만 단행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의 규제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계열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정말 이 계열사들이 진짜 죽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악재라는 게
갑자기 생겨났는데 이 악재가 정말 큰 악재인데 한 번에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연쇄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피하고 보자, 조심하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카카오 뭐 저렴하다라고 좀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저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화난 민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자라고 한다면 뭐 제가 NC소프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진짜 리니지로에서 정말 고액 유저들을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고 확률 게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NC가 신작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여전히 아 쟤네들은 그냥 돈만 바라는 기업이구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좀 인식이 못이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말씀드릴 때도 자 음주운전에 걸린 연예인들을 좀 비유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음주운전에 걸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정도 민심이 사그라들기까지는 진짜 자 엄청 엎드려서 숙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잊혀질 때쯤에서 다시 복귀를 하곤 합니다. 근데 카카오는 지금의 이 민심들, 화난 민심들을 지금 수습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 지금 무엇인가 반박을 하고 새로운 걸 또 창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심조심조심해서 좀 어느 정도 자 수그리고 있다가 좀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 대한 규제, 일단 중국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규제가 엄청나게 강하죠. 네, 카카오 역시나 지금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국내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카카오와 네이버 쪽으로 많이 이제 두드려 맞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뭐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수면 위로 좀 드러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 가치 투자라는 게 그냥 계속해서 버티고만 있는다라고 해서 이게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자, 버틴다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내가 좀 더 이러한 불확실성인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좀 더 빠질 거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내 계좌에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알면 그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그냥 미련한 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빠져나오시고요. 빠져나오셨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다음에 자, 이러한 캔들이 좀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자 민심이 좀 돌아서는 시점에서 그때 가서 다시 사셔도 늦지 않다. 자, 지금은 계좌에 대한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 정부에 따른 규제가 지금 이거 하나로만 끝이 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일단 마이너스 한 16% 정도 맞고 그 다음에 한 3% 정도가 올랐는데 예,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자 이것마저도 강하게 반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악재가 전부 다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빠져나오셨다가 좀 어느 정도 몸을 다시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도지형 캔들이 좀 이런 정도 하방해서 다시 이렇게 좀 추세를 돌리는 이러한 캔들이 좀 나타날 때 그리고 그럴 때 다시 네,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정부에 대한 규제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이게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 민심들을 좀 가라앉힐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적인 부분을 다시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주식대가 추석 이벤트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 가입 문의 주실 분들 하단의 휴대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뭐 물을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빠졌을 때, 그때 가서 보셔도 충분하시니까 그때 가셔서 물을 타신다라고 해도 그때 가서 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내가 뭐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악재라는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라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그럼 또 월요일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